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어버이날이면 아침에 자식들이 붙여준 붉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많죠. 존경과 사랑을 의미하는 이 꽃 카네이션, 미국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모님께 달아드리는 이 카네이션은 그동안 조건 없이 낳고 길러준 은혜에 대한 자식들의 보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물질적으로 보답을 한들 끝없는 부모님의 사랑에는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인의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이죠. 바쁘시더라도 오늘은 부모님께 전화 한 번씩 꼭 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노인 건강입니다. 부모 세대 어르신들의 몸 건강, 정신 건강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부모님들을 어떻게 더 잘 모셔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잠시 뒤 1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숭실사이버대의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 건강한 이야기 코너에서는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함께 노인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어린 아들에게 건네는 아버지의 마음과 대화가 느껴지는 팝입니다.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은 어쩌면은 결국은 갚지 못할 사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It 띄워드리면서 2018년 5월 8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보통 자녀들은 어버이날 효도 선물로 건강식품이라든지 효도 관광 이런 것들을 쉽게 떠올리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보다 활력 있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은 그 상황을 이해하는 마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들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숭실사이버대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호선입니다. 예. 아, 오늘 어버이날인데 글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 어버이날하고 요즘의 어버이날하고 아, 그 정도라고 할까요? 그 네. 의미도 그렇고 약간 좀 옅어진 느낌이 든 것 같아요. 뭐 행사도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의식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거 한 20년 전만 해도 어버이날이면은 그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 자녀들에게 받았던 카네이션을 그게 생화든 아니면 인조꽃이든 가슴에 달고 다니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버이날이면 사실 TV에서도 굉장히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졌다 이런 뉴스들을 저희가 어렵지 않게 봤었는데 요새는 어버이날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싱거워졌다 그럴까요? 그렇죠. 이런 느낌. 또 한 가지는 마치 때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사실 버릴 수가 없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도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고 뭐 북적북적하는 분위기가 좀 식은 느낌, 의식도 많이 변한 것 같고 이런 것들 일련의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핵가족화 뭐 이렇게 되면서 부모님들과 같이 사는 자녀들이 좀 적고 뭐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뭐 핵가족화 과거에는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마다 문안 드리던 그 시기가 지나고 우리가 뭐 어버이날이 원래는 1956년에 처음에 제정이 됐다가 73년부터 이제 어버이날이 된 건데요. 네. 그때 제정이 된 이후가 마치 그 말씀하셨던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늘 지내던 가족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떨어져 나가는 그 간격을 사실은 못다한 효도가
최근 들어는 그 돈이라는 부분, 선물이라는 부분으로 채워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특별히 동물 중에 부모를 챙기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서양이 가지고 있는 문화하고 독특하게 동양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효라는 개념인데 네. 최근에는 이런 그 해가조카와 더불어서 그 어떤 사랑의 방향이랄까 어떤 사람에 대한 중요성이 윗세대보다는 적어진 자녀 때문에 그런가 아래세대 쪽으로 훨씬 더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효의 개념이 조금 더 약화되고 오히려 자녀 사랑이라든지 뭐 훈육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게 공감이 되는 것이 저도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배우는 게 정말 많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네네. 뭐 어른들께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그 집안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요즘에는 기능적인 관계로 그러니까 육아를 그 손주들 육아를 담당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달라진 풍경이 아닌가 싶은데 부모들 요즘에 뭐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 자녀들에게 예전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바라는 점들도요. 뭐 선물 예전에는 아유 뭐 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즘에는 뭐 주려면은 뭐 현금으로 줘라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선호하는 선물 1순위이자 동시에 자녀들이 선택하는 선물 1순위가 사실 현찰이거든요. 예. 현금이라는 건데 물론 현금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 어떤 게 필요하신지 잘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세심하게 살피기가 어렵고 특별히 세대 차이가 많이 나게 된 100세 시대에 이 선물을 고르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실패율을 낮추는 데는 현금이 최고인데다가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나한테 맞지도 않는 옷 사다 주고 내가 원치도 않는 뭐 이런 거 사다 주면은 이거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예. 못하는 거 어떡하나 하면서도 실제 아예 대놓고 자녀들에게도 아예 나는 현금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실용주의 세상 속에 적합한 선물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현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맹점 중에 하나는 의미를 감안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 따른 해석이 부족해진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뭐 오늘 어떤 선물을 혹은 다음번 우리 부모님 생신 때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 현금 말고도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 만약에 고민하신다면 저는 감사패 같은 걸 함께 하나 만들어서 꼭 무슨 뭐 쪽지, 편지 이런 것도 좋지만 감사패를 받아 자녀에게 받는다면 사실 이거는 평생 두고두고 그 의미가 마음속에서 마치 심장 뛰듯이 예. 그렇게 부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쯤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참고로 감사패는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그 굉장히 멋진 생각이네요. 예전에 우리 네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색종이로 이렇게 삐뚤빼뚤 오려서 이렇게 네. 글씨로 뭐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적고 카드도 하나 적어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일종의 감사패 같은 느낌을 예전에 어르신들이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근데 그런 비슷한 의미로서 감사패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자, 그렇지만 또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또 몇 가지 설명해드리면 요즘에는 선물 뭐 현금 이뿐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자녀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는 사실 우리가 연금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들 건강 문제가 늘 자식들 마음속에는 아유 아프시면 어떡하나 이런 것 또 한 가지 거기 연결돼서 부모님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아프면 병원비 많이 들어갈 텐데 자식들 부담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이 많으신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연금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손보험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의료적인 측면하고 생활면에서 부모님들이 현실적으로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장기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새 100세 시대라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살아야 되는 시간이 뭐 길면 거의 100년에 가깝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부모님이 먼저 아프기 시작하고 일단 시작된 만성질환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또 다뤄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께 의료 관련된 보험을 들어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늘 같이 옆에 모시고 한 집에 살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딸의 생활비가 계속 들어가게 돼 있는데 네. 매번 생활비를 드리면서도 부모님이 너무 미안해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식 입장에서도 미리 좀 준비를 하고 부담을 덜면서 부모님도 그냥 따로 부모 자녀들에게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연금 형태로 받으면 자녀들에게 조금 덜 미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연금 형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없던 굉장히 장기적으로 사용할 만한 효도 아이템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도 많은 이용자들 그리고 보호자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그렇죠. 생각보다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이런 추세를 보니까요. 그렇죠. 특별히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드는 개인보험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해주면서 사실상 발생하는 굉장히 높은 의료비용을 덜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뭐 사실상 우리가 그 직장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의료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은 그 안에 장기보험료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의 신고 과정과 그다음에 검사 과정, 그다음에 진단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평가를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내가 세금 낸 세금을 돌려받는 그 역할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고 자녀들 입장에서도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 플러스 어쨌든 내가 낸 세금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런 부분 그 특별히 의료적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좋고 자녀 세대도 좋고 그 밑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세대들도 아 이게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 십시일반하고 이게 구조로 정착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험하는 제가 볼 때는 모든 세대를 위한 그 장점 있는 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지난해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계속해서 그 고령의 비율은 늘어날 것이고 우리 인구 구조 피라미드를 봐도 마치 뭐 역삼각형 수준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국가가 지원해주는 보험 같은 것들 재정 부담 또 공공 인프라 부족 서비스 질 떨어지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쌓여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해결하려면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고령화가 진행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를 진입했고요. 예.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노인이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2026년이 되면 초고령화 곧 전체 인구 중에 20%가 노년 세대들로 채워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여러 재정적인 또 의료적인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사회복지 정책이나 의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세수의 문제가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효율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지금 세수는 전체 그 유럽에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럽 사람들은 아유 나는 월급 받으면 50%는 세금 내 뭐 이런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앞으로 이런 복지 국가를 향해 가고 특별히 이제 고령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초고령 사회를 준비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세금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복지 제도나 아니면 노인 의료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지금 효율성 문제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효율의 문제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에 맞는 물고기 크기에 맞는 그 네트워크, 그 망을, 그 그물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찰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누수처럼 알려져 있는 여러 그 보험 특별히 국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사회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하고 그다음에 감시 관찰 그리고 평가에 대한 그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에게 이런 평가가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걸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알리는 그래야지만 신뢰가 생겨나고 신뢰가 생겨나야 세금도 적절하게 낼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세금이 잘 운영되고 감시 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효율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아마 이런 것들은 선순환 구조가 될 겁니다. 예, 이 부분은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도 없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아무쪼록 그 이런 퍼즐이 잘 맞춰지길 바라고요. 이런 사회 시스템적인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또 하나. 아, 이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폐륜적인 범죄들. 그러니까 노인 학대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네. 가해자의 한 절반가량이 자식들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매년 학대, 노인 학대와 관련된 신고 건수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 이거는 긍정적인 것 하나, 부정적인 것 하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 예. 인식이 좋아졌다는 거고 또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거예요. 아. 물론 이제 경찰의 신고 의무 때문에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하나의 고령화 사회를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사인이라고 보고요. 그동안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죠. 신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걸 그렇죠. 수도 있는 거군요. 심지어는 뭐 자기 방임이나 방임과 같이 학대인 줄 몰랐던 것들도 아 이게 학대론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생겨나는 신고 증가이기 때문에 그건 교무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가족관에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가 지금 88.8%거든요. 예. 이 얘기는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 이게 이제 가족간의 관계 문제로만 해석을 하지만 그보다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이 학대 건수 증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흠. 그래서 실제 이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될 사회적 숙제이자 국가적 숙제로 이 노인학대가 다루어져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노인학대와 관련된 신고가 일어나고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어르신들이 학대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또 다른 공간 안정적 환경이 필요한데 쉼터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이런 그 구조가 안정성을 좀 높이고 특별히 이런 홍보도 함께 해가면서 가족들의 인식과 노인들 스스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실제 학대를 당한 분들에 대한 안전한 보호 조치 이런 세 가지가 함께 원활하게 잘 일어나야 노인 학대는 줄어들고 또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동시에 안정하게 내가 늙어갈 수 있다라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게 되게 고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단기로 일어나진 않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 과정대로 조금 더 약간 에너지를 부여하고 홍보 효과를 위한 캠페인도 좀 해나가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현재 시점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뭐 노인들이 바라는 점 그리고 우리 좀 추세가 변하고 있는 점 노인 복지, 노인 보호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숭실사이버대 기독교 상담복지학과의 이호선 교수였고요. 김광석이 부르는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듣고 잠시 뒤에 뵙죠.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이고요. 2부에서는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함께 노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범위가 좀 넓긴 한데요. 그래도 전반적인 이야기 중요한 것 위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질문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네, 건강한 이야기 시간입니다. 병은 아플수록 널리 알려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같이 이야기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은 훨씬 더 좋은 해결법, 건강 유지 방법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5월이 되면요. 다양한 가족 모임도 많아지고 야외 활동도 잦아지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의 달 맞이 가족 건강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가 1부 마무리하면서 김광석 노래 들었잖아요. 아, 그렇죠. 95년도에 예. 나온 노래인데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근데 요즘에는 60대를 노부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그렇죠. 60대 분들을 노인이라고 부르면은 좋아하지 않으실 그렇죠. 분이겠죠. 예. 실제로 최근에 약 45년 동안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무려 20세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의 기준도 사실 예전하고 좀 달라져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하긴 60대면은 80대, 70대 이런 분들의 자녀 세대일 수 있으니까 또 네. 노인 축에 못 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근데 요즘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삶을 마무리한다. 네. 건강하게 그
장년층, 노년층까지 살다가 마무리하는 건 뭐 누구나 다 꿈꾸는 것인데 현실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네. 아, 특히 노인 건강 관리는 아이들 건강이라든지 뭐 중장년을 바라보는 것과 관점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노화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노인 건강 관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네, 사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건 참 반가운 일이지만 그러면서 같이 길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질병을 앓으면서 살아남는 기간이 길어진 거.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기간보다도 그 기간이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노인분들의 건강관리에서는 일반적인 질환이 노인에서 훨씬 유병률이 높아졌다는 거.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골다공증 같은 질환들, 또 뇌졸중이나 수면장애, 관절염 같은 그런 만성질환들이 노인에서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들 관리를 좀 잘해야 되고요. 또 여기저기 아프다는 분들이 많고 쉽게 낙상을 해서 크게 다치기도 하고 또 치매나 우울증이 있다든지 요실금이 있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약제 즉 여러 가지 약을 같이 먹으면서 오히려 약이 부작용을 유발하는 문제라든지 또 특히 고령분들의 경우는 식사를 준비하고 먹거나 목욕을 하거나 옷 입기 하는 것 같은 기본적인 자기 생활 관리의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노년층에서는 좀 더 예.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데 뭐 감기 걸린 분들이 그게 심해지다가 폐렴으로 좀 받고 폐렴으로 인해서 그 생명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태 이를 수 있는 것이 노년층이니까요. 그러면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런 병들 나중에 노년층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면역 관리가 중요한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우선순위를 매겨본다면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예, 사실 나이가 들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그 예방접종 효과도 낮아지고 그리고 또 쉽게 다치면 감염이 잘 되고 회복이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 관리를 위해서 모든 연령층이 관리 노력을 해야 되지만 특히 노년층은 더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예. 뭐 당뇨병이나 관절염이나 만성질환이 병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치료를 잘해서 관리가 잘 돼야 면역 기능이 올라가게 되고 또 7시간 정도 푹 주무시는 게 중요하고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특히 뭐 독감이라든지 어떤 전염병이 대유행할 때는 사람 많은 밀집 공간을 좀 피하는 게 노년층에 더 중요합니다. 예. 그 이외에도 그 연령층에 맞는 제철 예방접종 꼭 맞으시는 게 좋고요. 고르게 드시고 규칙적으로 걷고 운동하고 하는 것들. 일반적인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기본을 역시 노년층들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네요. 잘 네. 먹고 잘 살자 이 얘기가 괜히 나온 게 맞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잘 먹으려면 아프지 말아야 되고요. 예. 또 아프지 말려면 잘 먹어야 되고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정의학과 얘기를 소개해 주시면서 장기간 건강상의 변화라든지 환경 또 가족 들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노인 건강이야말로 특히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뭐 고혈압이라든지 노화와 관련해서 평소에 그 앓고 있지 않던 질환을 새로 앓게 되는 경우 특별히 계속 주기적으로 살펴봐 줄 수 있는 주치 그 의사가 한 분씩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어떤가요? 관련 시스템이라든지 기회가 주어지나요? 예, 사실 우리나라 의료체대에는 어떤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의 전문의를 찾아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병이 하나 있는 분들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 노인분들이에요. 음흠. 예를 들어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이런 병이 있으면 다 각각 다른 선생님을 만나셔야 되니까 진료비 또 진료 시간 또 한쪽에서 다른 쪽 처방한 약을 잘 모르고 처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약물 부작용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노인분들은 여러 가지 병을 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잘 관리해 주는 그 주치 또는 하나의 전담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 의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확립이 돼 있지 않은 현재 그리고 또 환자분이 본인이 진료받기를 원하는 의사를 편하게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부분이 쉽지 않아서 앞으로 좀 제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오늘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많은 자녀분들이 부모님들께 건강보조식품 뭐 이런 것들 많이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사실 지난주에도 제 환자분 중 하나가 그 자녀분이 권한 건강식품을 먹고 부작용 때문에 이 황금 연휴 때 갑자기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예. 사실 그 건강식품 다 효도나 위하는 마음에서 사다 드리니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건강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다 아무나 아무렇게나 선택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으흠. 그래서 어떤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 분이라면 꼭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요. 예. 왜냐하면 일부 건강기능식품은 신장 기능이 안 좋거나 간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드시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먹고 있는 약과 건강기능식품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한번 담당 선생님한테 의논을 해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나 약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또 요새 보면은 그 노인분들을 모아놓고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사게 하는 그런 판촉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현혹되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한 두어 가지만 살펴볼까요? 홍삼 제품들이 가장 많고 또 네. 일반적일 것 같은데 홍삼은 어떤 분들이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사실 홍삼은 그 뭐 건강에 여러 측면에 좋다는 거 그리고 또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그런 건강기능 그렇죠. 식품인데요. 홍삼조차도 예를 들어 혈압이 높은 분들이 있거든요. 아. 예, 그런 분들이 이걸 같이 먹었을 때 오히려 혈압 조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일부 그 혈행 개선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들이 있어요. 으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또는 혈전의 생성을 막는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 기존의 어떤 질병 때문에 항응고제 그러니까 혈전이 생기지 않는 예방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 같이 먹으면 네. 오히려 혈액 응고가 안 돼서 엉뚱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꼭 명심하실 게 건강기능식품이 그냥 밥이나 빵처럼 그냥 편하게 먹어도 되는 그냥 식품은 아니다. 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뭐 부모님과 식사 자리에 가면은 평소 먹던 음식도 잘 안 먹고 술도 좀 특별한 걸 먹잖아요. 뭐 인삼주라든지 예, 흔히 말하는 건강주 같은 거. 예. 그것도 역시 막 심장 빨리 뛰고 막 이럴 것 같은데요. 예, 사실 특히 노인분들이 알코올에 더 취약하기도 하고요. 네. 뭐 약 주 또는 무슨 특별한 술이라는 거 할 때 알코올 자체의 문제 말고도 안에 여러 가지 다른 물질이나 또는 약초나 성분을 넣잖아요. 아. 그렇게 될 때 그런 게 같이 작용을 해서 간이나 신장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와 더불어서 평소에 노년층의 식습관,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노인분들은 영양 결핍 그리고 비만 양쪽에 다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예. 우선 그 이유가 미각이나 후각, 시각 이런 감각이 떨어지면 식욕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남성 노인분들이 많이 그렇고요. 또 치아가 안 좋죠. 아. 뭐 치아가 결손돼 있다든가 틀니를 하셨던가 하니까 딱딱한 음식을 잘 안 드시려고 하다 보니까 단백질이나 일부 꼭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기 쉬운 거죠. 또 소화 기능이나 대사 기능 이런 것들이 또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영양 결핍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반대로 식욕이 하나도 없던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실 가장 일반적인 원칙. 고른 영양 섭취를 제때 충분히 한다는 원칙, 이 단순한 원칙을 연세 드신 분들이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게 문제입니다. 방금 그 치아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떠오른 건데, 네. 치아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딱딱한 걸 씹으면서. 저작 운동. 아, 저작 예. 운동이라고 예. 맞네요. 예.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무언가를 씹고 그러면서 여기 얼굴 근육을 쓰고 하면 이게 또 뇌까지 연결이 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치아가 불편하면은 이런 저작 운동을 못하게 되고 음식 섭취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저작 운동 자체가 뇌 기능이 유지하고 건강한 사고나 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이 많이 어려워지고요. 또 이 씹는다는 게 그런 뇌 기능 이외에도 어떤 음식이든 잘게 잘 썰어서 소화가 되기 쉽게 하거든요. 아, 맞네요. 근데 가뜩이나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소화 기능 첫 번째
관문인 잘게 써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건강하게 여러 식품을 섭취하는 게 쉽지 않고 음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몇 가지만 먹게 돼서 영양 결핍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노인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주로 걱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가정의 달을 관련해서 건강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네, 5월 8일 어버이날에 보내드린 수도권 투데이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꼭 해보시죠.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